자,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 시편 49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비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건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불을 의지하는 자,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불을 의지하거나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편 49편에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들으라고 말하는데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적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겠죠. 들으라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한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비유로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에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계속해서 똑같이 한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무백성들아 들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세상에 있는 거민들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네가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시편 49편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는가? 모든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왜 다 들으라고 하는가? 성령은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했고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했는가? 우리에게 정말 들을 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세상의 것은 잘 들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들리지가 않고 세상 것만 잘 들리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해도 그 대화가 제대로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격지심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죠. 이런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요 거의가 왜곡되게 듣습니다.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식 속에 있는 방어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라면서 자기 의식을 만들어요. 자기 성격을 만들고 자기의 관점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그래서 받아들일 때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언어가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맞죠? 그런데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과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 것 같은데 달라요. 이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또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가 다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다르냐? 바로 그 문화가 그 사람들의 개념, 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 위해서 하늘 말을 쓰시지 않고 이 세상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 유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영적인 걸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율법이라는 그들의 관점이 그 모든 것을 율법을 두고 봤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말하니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관점,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식 개념은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셨나?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나?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을 가진 헬라식 사람들, 이방인들의 관점은 어떻게 홍해를 갈랐나?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했나 그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이 지식으로 풀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는 건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관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그 뒤에 숨은 영적인 의미를 알고자 함으로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들면 영지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절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17절에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열리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듣고 알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과 생명으로 산자가 되어짐을 말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로마서 10장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전해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율법에 관심이 있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려면 내 귀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알고 잘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온 땅 끝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땅 끝까지 다 이르게 했는데 로마서 10장 19절에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준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는 말을 이미 했는데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풀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에도 말했고 호세아도 말했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고 그래서 선민이란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방인에게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신 이유, 이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백성들은 들으라. 모든 이 세상의 거민들은 들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49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면 너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 고라 자손이 지혜를 말하겠다 그러고 명철을 말하겠다 그래요. 그럼 지혜와 명철은 누굴까요?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 그 지혜는 말씀인 거예요. 명철도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올 때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명철의 신, 무슨 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임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곱 가지 영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명철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읊조리신 것이 어디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시편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율법서나 시편이나 선지서나 모든 것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명철이라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 모든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어지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게 때문이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 대표적인 게 잠언을 들고 있죠. 시가서라고 말하는 다섯 가지 책 중에 하나예요. 시가서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가지 책 중에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잠언 1장 2절에. 이 잠언을 그가 기록하게 된 이유는 아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로하여금 3절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3절에 말한 것처럼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상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말해요. 이 세상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어디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했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그들을 어둠에 묶여있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했어요. 어둠인 악은 사망 권세는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씌워서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그 죄에서부터 그 멍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그 치유사역으로
나타냈어.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는데 천국이 임하고 보니 천국은 무슨 일을 하더라야? 흑암에서 건져내는 이들을 하더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더라. 멍에에서부터 풀림을 얻게 하더라.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더라. 자유함을 주는 것, 구원을 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고 지혜와 명철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면 당연히 내 안에서 자유함이 일어나야 되고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에 말합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니 그들이 또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구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봐도 이방인도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말인지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미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겨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율법이라는 그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스라엘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보고 듣고 만약에 해서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우고 그 귀를 가리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이방인에겐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 비유로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자연 만물입니다. 아멘.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 창세부터 지은 이 자연 만물이 전부 복음을 말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이것이 복음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이 단물이 있고 짠물이 있잖아요. 세상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거든요. 반석이 있고 모래가 있거든요. 나무는 어디에 심기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도 있고 또 열매를 심으면 그 열매는 심은 대로 낳게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 모든 건 무엇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은 짠물이요. 하늘나라의 물은 단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바로 그 복음은 반석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지혜라고 말하는 어떠한 가르침은 다 모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물이 되어지지만 세상의 물은 바닷물이 되어지고 강보단 바다가 물이 많죠. 우리가 심겨질 때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가 되어지느냐. 강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바다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심어지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심겨지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게 사망이 심겨지면 사망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모두 자연 만물에 숨겨져 있는 것들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말해주신 거예요. 비유는 어떻게 보면 가려진 것 같지만 사실상은 비유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진 그 복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열려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것을 아는 자는 그게 열려서 알아줄 수 있어요. 만물을 볼 때도 그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계절이라는 게 있어서 바뀌게 되어지는 거.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거.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건 주님이 반드시 심으셨지만 반드시 거두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러 오실 때 그것에 대한 공력은 시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 제대로 열매가 안 된 건 다 버려버리지만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비유로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될 것을 반드시 그 생명을 가진 알곡이 되어야 될 것을 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자라나면 무성해지는 것을 바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지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알곡이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와 같은 복음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보면 그냥 육신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쌀을 보면 아 밥을 지어서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살지 이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받고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죄악은 나를 따라다녀요. 왜? 나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니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그 근본이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은 늘 따라다닌다고. 5절에 말하죠. 본문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환란이 다가오고 죄악이 나를 따라다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죄를 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생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드러내시고 악에 종살이하고 있는 매여있는 나를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뽑아서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생명강가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는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피가 그 보좌에 뿌려져서 계속해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육의 것에 초점을 맞으면 육의 것이 뭔가가 조금만 문제가 돼도 두려워 떨어요. 하지만 이 육의 것을 능히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듣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육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가냐 지옥 음부로 떨어지게 하냐 이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육은 능히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경외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책이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확 날아갔어요. 지가 혼자 나는 이러고 있는데 날아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내 몸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확 반응을 하면서 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서는 막 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도대체 우는지를 몰랐어요. 내 영이 반응을 해서 성경책은 날아가고 나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무것에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날마다 점점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그분에게 부르짖고 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부유를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의지하고 이 재물 때문에 부유함을 자랑한 자의 비유가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여러 해 쓸 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자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예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에 유익하겠느냐. 아무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도 아무리 이 땅에 내가 부유함을 갖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여도 주님의 그 영혼을 한번 취해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재물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로 형제를 위한 속전을 낼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속전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쳐도 그것을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영원히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사람한테 가서 절하는 사람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벌어서 부요를 쌓아도 그것을 쌓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자랑을 해도 자기 목숨 하나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남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속전을 바치지 못하는 그런 재물,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일, 그것보단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돈을 벌게 하는 사람은 벌게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초점, 중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 있는 그분께 맞춰진다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도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힘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분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맞춰져요? 물질에 맞춰져요. 그래서 물질이 안 돼서 그거를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 사람,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속량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시겠어요? 18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은이나 금,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러한 물질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오셨어요. 대속 제물처럼 속죄 제물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피로 대속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피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은혜를 그냥 입은 사람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물질을 가지고 산 자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산 자,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산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는가?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죽고 영원히 죽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한 번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백보좌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멸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 이 말씀, 그 계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도 부활과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말씀. 그들 육체에 사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을 거고 그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사서 집 짓고 땅 사서 이 땅에다 아방궁을 짓느라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땅을 갖다가 5만 군데 땅을 사놔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온 천지에 땅을 산 교회가 있더라고요. 땅을 사서 그 이름으로 명명을 다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의 유익이에요?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를, 토지를 사고 자기 이름을 부르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주님이 다 불태워버리시는 날 그냥 다 불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힘들게 번 돈, 헌금을 그런 데다 땅에다가 심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헌금한 사람들은 하늘에 쌓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교회가 땅에다 열심히 쌓고 있다면 슬픈 일이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헌금을 한 사람도 그것이 다 의미가 있게 쓰여져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물질을 드렸는데 교회가 잘못 써버리면 그 물질을 드린 사람도 땅에 심은 게 돼버리고 사람에게 심은 게 돼버려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물질을 잘 써야 돼요. 성도들이 드린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가? 아주 잘 면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 물질을
귀하게 쓰임받으러 헛되게 함부로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 오직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울왕이 자기 비석을 갖다가 세웠어요. 갈멜에다가. 또 압살롬도 자기 비석을 세웠어요. 자기를 아들도 없으니까 기억해달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압살롬의 묘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놔도 죽은 건 그냥 끝이에요. 죽은 후에 영생에 이르느냐 영멸에 이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썩어지고 죽어지게 되어져서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해요. 짐승은 어때요? 열심히 먹는 것만 초점이 맞춰 있다가 그냥 죽으면 흙에 묻힐 뿐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라지고 산라지고 바람에 날아가고 없어지는 그런 풀 같은 존재, 풀의 꽃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육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만약에 짐승과 같다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짐승과 같은 이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당하는 것이 짐승이 당하는 것과 똑같아서 호흡이 있어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끝. 짐승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수에칠 가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 숨 하나 딱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끝입니다. 이렇게 숨 하나 끊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인생. 다 인생들은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처음부터 사람은 지어지기를 영적 존재로 지어져서 하늘로 가느냐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느냐. 그래서 본문 13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의 길이 어떠한지, 너희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잘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길은 멸망이고, 짐승과 같이 땅으로 돌아갈 뿐이고, 이 세상에 그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어디예요? 수월이에요. 14절 말씀에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음부에 두기로 작정이 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월로 내려가고 그곳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건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 차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계속 뭐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아까 죄악이 따라다니고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십자가를 치고 가려면 이와 같이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에서 구별되려니 죄악이 따라다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또 시련을 견뎌내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 땅에서 돈을, 부귀를 다 불러 모으고 그 영광을 더 하려고 자기 집에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6절에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요. 그가 죽을 때에 가져갈 것은 없고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죠. 이 세상에서 18절에서 19절 보면 참 비록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좋게 해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두고 갈 뿐이고 다 끝나버릴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이 땅에서 끝이에요. 무엇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은 다 상으로 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육을 위해서 살고 육에 열심을 내고 시간을 육에 다 투자를 하고 육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대대손손이 잘 되고 이 육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영원히 음부에 내려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라. 육에 맞추지 말라. 그래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위를 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시험이 오고 비록 시련이 오고 고통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위축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그 10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를 이끄시니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오른팔로 우리를 반드시 드셔서 이게 뭐야? 오른팔로 드는 건 뭐야?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팔을 드시도록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견고케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만이 찬송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그분께 드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사람이 종기 하나 참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생은 아무리 육의 것을 따라서 살고 육의 것을 세우고 육의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육이 끝나버리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멸망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은 육의 사람이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에 처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을 능히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생명을 사모하며 그것이 초점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룬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지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에 아버지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입술의 말을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부터는 아버지 정말 생명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께서 그 추수하는 그 때에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부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명예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들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치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행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길에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모든 길에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함이요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하셨고 참으로 도와주신다 하셨고 참으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든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 깨닫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